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적 시즌 이제 시작입니다. 주요 빅테크 업체들부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 다음 주 쏟아질 텐데 일단 테슬라 실적 이후 시간을 하락 진행이 되고요. 반짝 하루 올라줬던 반도체 뉴욕장에서 밤사이 또 살짝 내렸습니다. 아, 이 정도면 반도체도 좀 조정받지 않았나 싶은데 좀처럼 회복을 못하기도 해서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각을 바꾸기 조금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잘 버텨내고 있어요. 고민이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어제는 엔비디아도 4%대, 테슬라도 5%대였는데 우리나라 우리는... 반도체 극적극적 2차전지는 더 빠지고 뭐 이러고 있으니 물론 테슬라의 반등이 2차전지와는 좀 논외에 다른 기대감이었다 하더라도 네. 참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 루머가 아니라 기사 제목 실수 하나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퀄텀가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 네. 하이닉스 훅 빠졌다가 정정 보도 나면서 테스트 진행 중 말도 안 되는 뉴스의 주가가 방향을 한번 잡았는데 원위치로 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반등을 주고 싶기는 한데 네.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이니 숫자는 확인을 해보고 가자. 이것이 진짜로 HBM이 얼마 정도 나왔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도 눈이 높아졌는데 그것만큼은 퍼포먼스로 보여주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은 시장 분위기다라는 것 하나 정도. 그래서 실적 발표에 의한 조금 내심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정을 준 자리에서도 삼성전자가 어저께 기사 오르라고 칩시다. 기사가 삼성전자 퀄텀과 했다는 뉴스에 아침에 관련된 주들 쫙 땡겼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이제 밀렸는데 YC라든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뉴스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도 하이닉스가 빠지겠다는 뜻이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정을 준 자리인데 이런 시장의 해석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해석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뭐 퀄텀과는 남아있는 기대감일 것이고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은 조금 과한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장이 그래 뭐가 됐든지 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은 오늘장까지 추가 하락은 아닐 것이야 미리 선반영 됐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어제 잠들기 전에는 전 되게 해피한 마음으로 그렇지 내일은 진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눈을 뜨면서 일론 머스크 입을 벌릴 때마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데 뭐 핑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수율이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좀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빠지고 엔비디아 같이 빠지고 있는데 네. 조금 불편함에 대한 전망을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그리고 실적 자체도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는 것이 그 전날에 있었던 상승분을 모두 하락시키는 되돌이표 눌러는 테슬라에서 오늘 한국 증시도 조금 만만치는 네. 않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아침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맞을 매들은 좀 맞은 자리다. 특히 반도체는 맞을 매는 좀 많이 맞은 자리에 있어서 너무 과한 감정이 휘둘린 매매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현대차, 기아 실적에 대한 힘을 주가 반영 못했다라는 증권사 뭐 보고서도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실적 시즌에는 실적주가 주목받는다면 이쪽도 뭐 실적 기대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자동차 쪽은요, 하나의 대안이 됩니까? 지금은 실적이 좀 중요한 의미로서 의미 있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눈높이도 올라와 있고 뭐 그거 의미보다는 이번에 있었던 이번에 조정파 직전에 나섰던 상승 랠리의 키워드는 인도 IPO 기대감이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밸류업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그 자금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을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직 ING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조정을 준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도 추세로 본다면 추세 상단 찍고 나왔어야 될 조정의 그 어느 자리에 좀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추세 상단선을 뚫고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정을 줄 만큼 준 자리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은 9월에는 이제 인도 IPO 기대감, 10월에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뭐 이러한 이유들이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뉴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쉴 만큼 쉰 자리에서는 자기 자리를 뭐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 최대다,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 익숙해요. 녹아져, 익숙해 네.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 꺾인다면, 눈높이가 꺾인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조정이 나올 자리, 반등을 줄 자리에서 반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지아 공장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지난번 상승에서는 인도 공장 관련된 주들만 올랐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제외한 자동차 부품 주들은 과한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적 대비. 그 안에는 물론 자동차 피크아웃 논란도 있지만 네. 미국 조지아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10월에 전기차 공장이 가동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나리오에 그 밸류가 땡겨진다면 아마 이 부품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 공장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SL, 서현이 HR, 만도였다라고 한다면 미국 공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구형테크, 아진산업, 상신브레이크 같은 종목일 테니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가 무슨 뉴스에 무슨 기대감으로 반응하는구나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냐 인도냐 네. 고민되는 종목 선택의 기준입니다. 뉴스가 어떻게 또 어느 모멘텀에 자동차 섹터가 더 반영을 하는지에 따라 선택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던 KB금융 뭐 요거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죠. KB금융을 필두로 한 금융사 대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고금리인데 실적이 불편.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못 받는데 전세 문제 때문에 전세를 필요한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수익성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좀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떨어지면 은행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진이 축소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시대에서는 은행도는 못 갔다 왔어요.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금융주를 해석하는 리포트를 갖다 써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대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PF 부실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니 지금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수급이 전체 달러의 수급이 미국 시장으로만 완전히 쏠렸다가 그 수급이 이제 글로벌로 확산될 때 우리 증시가 수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급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은행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수혜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 수혜일 테니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 있지만 추세선 잘 지키면서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또한 은행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은행주들은 지금 뭐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좀 보호처,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섹터가 은행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주는 그러면 좀 압축을 해보면 무슨 종목이 더 선택지로 괜찮을까요? 글쎄 선택지는 본인 취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은 신한지주고 KB금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가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꾸준히 자기의 타이밍 되면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실제로 진짜로 부실이 완화가 된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지방은행 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JB금융지주나 BNK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굳이 선별을 요것에 선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기의 길 안에서 나의 종목 초이스 피킹할 수 있는 뭐 은행주는 다 좀 보호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주 전반의 시각을 정해주셨고요. 이제 HD 현대일렉으로 인해서 실적주에 맞아 그래 불안할 땐 실적이지 라는 관심도 확 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압도적인 실적이 나는 곳이 또 어디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후보군을 한번 추려본다면요. 네. HD일렉 대장이 대장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주가를 입증해냈고 이 대장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일제히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입증했습니다. 잘 안 꺾이는 섹터로 이제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제 이 뉴스 나오고 바로 이어졌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화장품과 이제 음식료 업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네, 저도 좋게 봅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좋았었던 것이 중국이라는 한쪽 날개에서 이제는 방향이 미국으로 틀어졌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실적을 좋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눈높이보다는 조금 낮은 데서 조정을 주었지만 그래도 실적 베이스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을 본다면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보이는 것은 양쪽 두 가지 섹터 다 충분히 납득이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둘 다 대장이 여전히 견조하죠. 화장품 내에서는 실리콘트라든가 VT가 확실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주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바로 반등을 주어지고 있죠. 이렇게 대장들이 견조하고 지켜낼 때 후발주자 쫓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또 화장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저는 미국형이라고 했었을 때 미국형 대장이 잉글루드래. 그다음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후발주자 쫓아갈 때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했었을 때 딱 그 캔들 등장한 것이 클리오. 고요. 일본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애경산업 그리고 마녀공장까지도 마녀공장이 좀 느리고 더디긴 한데요. 쉴 만큼 쉰 자리에서 앞종목이 튀어간다면 후발주자로 쫓아갔던 순서들을 봤었을 때 이런 순서로서 뭐 종목들이 스펙트럼을 넓히면 확 넓혀지고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쫓아간다라는 키워드로 봤었을 때 저는 이런 종목을 압축해서 보고 있다. 이거 말고도 스펙트럼을 넓힐 만한 종목들은 좀 꽤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식료 업종이 화장품 갈 때 같이 갔었어요. 음식료 갈 때 화장품이 같이 간 건지 뭐 어떻게 앞뒤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료 또한 쉴 만큼 쉰 자리에서 자율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심 빙글에 국순당이 좀 잘 쉰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두 분이 오늘 클리오를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와 푸드의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지 기대를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분야는 함 차장님과 함께 특집 시간을 꾸려봤었던 섹터죠. 바이오입니다. 어제 알테오젠도 반갑기는 했었고요. 바이오에서 지금의 키워드는 뭘 잡아야 되는 겁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바이오를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써먹을 만큼 써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대형주 단에서 좀 중소형주로 어제 미국 증시 러셀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주 금요일에 미국 비테크 빠지고 러셀 올랐을 때 한국 바이오가 대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통틀어서 전체 대장이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죠. 오히려 쌈바나 셀트리온이 후발주로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자기 매력을 갖고 있는 섹터가 종목들이 더 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본다면 알테오젠 대장, 뭐 셀트리온 여전히 저는 긍정적, 쌈바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천당도 쉴 만큼 쉬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좀 시야를 넓혀야 될 텐데 그다음 가장 앞서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리가캠과 ABL 바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를 우리가 초이스하기 어려운 것이 늘 자금의 허덕이고 실적이 이제 실적으로 사실 바이오를 논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 나오는 바이오는 오히려 조금 이제 무겁죠. 지금 바이오는 수급의 이동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의 관점으로 추정을 두고 봤었을 때 리가캠가요는 이제 ADC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관련돼서 자기의 독보적인 매력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기업의 두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리가캠바이오는 레고캠일 때 오리온에서 자금을 받았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1,400억 유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금 문제 해결됐다는 것만큼 또한 금리 인하의 수혜인 것처럼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또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섹터 종목이 불편하다면 이 정도로는 시야를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알테오젠에서 3,000당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야를 다음 주자로서 리가캠 ABL 바이오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기저로 이제 금리 인하.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자금 조달, 융통할 수 있는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낸 쪽으로 압축을 해주셨네요.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전략 역시나 알찼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